타이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래프트 3탄, 우리 아이들의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줄 다양한 만들기 놀이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놀이는 이제 막 우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에게 딱 맞는 놀이예요. 아이와 함께 조약돌을 이용해 동글동글 우주를 만들어 보아요. 준비물입니다. 크기가 다른 조약돌, 아크릴 물감, 붓, 흰색 젤리펜, LED 조명, 검은색 하드보드지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조약돌들을 하나하나 검은색으로 칠해 행성을 만들어 주세요. 부모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아이가 따라서 칠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잘 마른 조약돌 위에 행성들을 그려줄 거예요. 아이와 함께 태양계 그림을 보며 각각의 행성 크기에 맞는 돌을 골라보아요. 행성의 색깔과 특징을 이야기하며 그려보면 더욱 재밌겠죠? 마지막으로 우주여행을 떠날 아이의 얼굴을 아이가 직접 조약돌에 그리도록 합니다. 모든 조약돌 행성이 완성되었다면 검은색 하드보드지에 하얀색 펜을 이용하여 행성들의 궤도를 점선으로 그려줍니다. 이때 우주의 별들도 함께 그려주세요. LED 조명 위에 병뚜껑이나 뽑기 캡슐을 덮어 빛나는 태양을 만들어줍니다. 각 행성의 궤도를 따라 조약돌들을 모두 올려주면 완성!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상상을 하며 자유롭게 놀아볼까요? 또한 아이에게 각각의 궤도를 도는 행성들의 움직임도 알려주면 더욱 유익하답니다. 두 번째 놀이는 깜깜한 아이의 방을 환하게 비춰줄 우리 아이 상상 속 별자리 조명 만들기입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컵, 흰색 종이, 연필, 가위, 풀, 핀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아이만의 별자리 만들어 볼까요? 종이에 종이컵 아래 부분을 대고 원을 그려줍니다. 원 안에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별자리를 하나씩 그려봅니다. 직접 그린 별자리에 점을 찍어 별의 위치를 정해주세요. 종이를 자를 땐 원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주세요. 종이컵 바닥 부분에 오려진 원을 올려놓고 별자리 한 곳을 핀으로 고정시킨 후 다른 핀으로 나머지 별자리를 뚫어줍니다. 종이컵 둘레를 스티커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꾸민 후 나만의 별자리 이름을 적어줍니다. 아이가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제 어두운 방에서 완성된 종이컵 안을 핸드폰 조명으로 비춰볼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조명을 비춰보며 가족과 함께 별자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